안녕하세요.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. 오늘은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를 스마트폰에서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소녀시대 틀린 그림 찾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틀린 그림 찾기는 너무 식상해서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녀시대 틀린 그림 찾기를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네요.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. 예쁜 소녀시대 멤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며 틀린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어려우니 게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소녀시대 틀린 그림 찾기에선 게임 중간중간 깜짝 게임이 등장합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로 등장하여 시간을 벌어주거나 또 게임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. 깜짝 게임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. 덧셈, 뺄셈, 흔들어 거품 채우기, 뽁뽁이 터트리기 등 게임 속에 깜짝 게임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미션을 클리어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. 클리어한 미션의 사진들은 게임 속 앨범에 저장되어서 메인 메뉴에서 갤러리를 통해 보고 또 보고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게임을 하는 중간중간 소녀시대 노래가 MR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니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며 틀린 그림을 찾아보세요.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소녀시대 틀린 그림 찾기를 검색해주세요. 이상,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.